메르스 파동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음 주 8일부터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는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공직을 끝낸 뒤 짧은 기간 동안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다시 법무장관이 되기까지 모두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중 19건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돼 있어서 어떤 사건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아니라 자문을 한 내역이어서 법조윤리위원회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문 내역이야말로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황 후보자가 이 기간에 받았다고 밝힌 수임료는 모두 16억 원, 한 달 평균 1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같은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이미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용준 신세계 회장, SK 최태원 회장, 김승효 한화 회장, 공교롭게도 지금 변호가 태평양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오비 일학입니까? 밝히셔야 되고요. 지금 자료가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마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라는 겁니까? 이처럼 청문회에서도 끝내 전관예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자신의 사건 수임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할 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황교안 법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지명됐고 국회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목록입니다. 119건 가운데 19건의 사건 이름과 수임일, 관할 기관 등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왜 이 19건을 지웠는지, 어떤 사건인지 물었습니다. 삭제돼서 나왔잖아요. 수임 내역에 자료에 뭐 자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선생님 갖고 있는 똑같습니다. 본인이 여기에다 신고를 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지가 않은데. 수임과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 검증팀 변호사가 6개월치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다 숙지가 안 돼서 그런지 일괄해서 제출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문 내역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뺀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런 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위원분들한테 논의를 해요. 저희 협의체니까 번화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분기 한 번씩 주로 전국 열리는데 각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문 계약 내역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급하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들을 개별 연락해 서면 동의를 거쳐 삭제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 계약 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명의로 공직 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수임 자료 이외 활동 내역 제출 의무도 부과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황 장관 본인이 총리 후보자가 되자
자신이 이전에 한 자문계약 활동은 사실상 감춘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각종 소송에 대비해 유력 법무법인과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거액을 주고 자문력으로 고용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정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법조 출신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형사화됐을 때 소송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그랬을 때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수사를 해봤으니까 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따끈따끈하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일종의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로비를 한 대가의 성질로 이것이 명목상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자문이라든지 상담 형식으로 거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수록 이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탈법이라든지 편법으로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젊은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몇십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정관들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수억을 받거든요.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 가운데 자문계약으로 확인된 19건을 제외하고 42건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수임한 사건이었고 57건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57건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정상적인 변론을 했다면 해당 사건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황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등재된 판결문이 얼마나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고작 2건이 나왔습니다. 황 후보자가 도중 변호를 사임했거나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변호인의 이름을 빠뜨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는 사건 판결문 대부분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막후에서 정관예우에 기댄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황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없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달리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황 후보자. 이 때문에 그가 19건에 감춰진 자문계약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정관예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